우리 김병수 감독님,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이 네 분의 칭찬을 좀 덧붙여달라고 말씀 주셨습니다. 어떻게 캐스팅을 하게 됐고 오랫동안 찾던 그 녀석이 박진영 씨가 적기였는지 그 이유와 함께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그 박진영 씨의 전작은 드림아이 2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네. 은동이 때 보면서 저 배우 누구지? 이를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눈발이라는 영화와 마술학교 뭐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요즘 20대 초에 남자 여자 배우들 좀 기근 현상이잖아요. 그렇죠. 드라마가 네네. 많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얼굴들을 좀 찾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예, 눈에 띄었던 것 같고 네. 신예은이라는 친구는 사실은 몰랐어요. 근데 캐스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 제작 프로듀서가 형 신예은이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요즘 핫하대. 그래서 사실은 승질을 내서 신예은이 누구야? 예. 근데, 아 승질까지요? 예.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여배우 오디션들을 계속 그 1대1로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윤재인이라는 캐릭터와 명확하게 딱 매칭된 여배우를 아직 못 찾고 있는 와중에 네? 사실은 한 20명 정도 봤거든요. 오디션을요? 예, 이 나이 때 여배우들의 좀 핫한 친구들까지 해서 좀 20명 정도 봤었는데 일단 첫 만남 때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. 첫 만남 때 어쨌든 바로 리딩을 해보고 그다음에 한 세 번 정도의 오디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됐죠. 오, 그다음에 오디션을 이제, 거쳐서. 예, 예. 네. 그다음에 이제 김고은 씨와 김다솜 씨는 뭐 사실 이 전작들을 다 보기는 했었고 그다음에 어떤 가능성들을 좀 보고 예. 예, 사실은 캐스팅을 한 경우고요. 지금 현재는 다들 너무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. 네, 캐스팅을 하고 나서 촬영을 하니 뿌듯함이 느껴지시던가요? 예. 너무 내가 잘했구나. 예예. 예. 네, 아 우리 배우분들이 박수 갈채를 또 보내주셨습니다.